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의 풍성한 계좌를 기원합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저희 이프렌즈예요. 네. 김건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2104 안착 이후에 중립 수준 그 중립 이상 네, 수준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헤드라인은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네요. 네. 1년간 6조 2천억 원을 날렸다라고 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2010년도에 이후에 7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민영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로 줄줄이 새는 돈이 너무나 많지 않겠느냐라는 경각심을 주는 기사네요. 자, 이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2100선 안착의 시도 중립 이상의 기대감은 바로 2월 말에 가질 2차 북미 회담의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월 말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 시점이 발표가 됐는데 증시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좋은 관계를 다 갖고 있는 베트남이 유력하고요. 비핵화 의제에 있어서는 아직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대요. 자,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기대감 또는 적잖은 진통 예상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자, 우선 지금 시장에서는 다 기대감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떻다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이슈에 훨씬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민감한 반응이 아닌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덜그덕 그럴 겁니다. 실제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만나기 전 바로 트럼프가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사이에 우리 나 안 만나 끝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그런데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떤 위치다? 계속해서 셧다운하면서 자기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지금 현재 남북이나 이런 걸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러블을 분명히 더 이상은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이슈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2월 말까지 베트남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단기적인 것은 아난티 같은 주식이 지금 현재 네. 가장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중기 종목으로는 그래도 현대건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 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비핵화 의제의 양측의 이견이 아직 좁혀진 징후는 없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월 말 2차 정상회담까지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분석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 오늘 아난티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를 먼저 살펴볼게요. 4거래일 만에 반등 중입니다. 그간 잘 오르다가 3일 동안 좀 숨고르기를 나타냈잖아요. 네.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시동을 걸다가 다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자 많이 오른 만큼 숨고르기가 한 있었는데 이 이후에 어느 정도로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디냐면 바로 전고점 라인입니다. 전고점이 2만 9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전고점 2만 9천 원. 예. 이 라인만 뚫려진다면 다시 한번 날아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다라는 거 3만 원대까지는 뚫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시나요? 한국투자증권이기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난티가 하는 게 원래는 뭐냐면요. 그냥 호텔 만드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난티 브랜드를 가지고 실제로 부산에도 지면 고급 호텔이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뭐였다? 바로 짐 로저스가 사회사로 등재가 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대북 관련주의 단기 모멘텀 하면 무조건 아난티가 가장 많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거. 이 말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주포들이 아직은 주가를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걸 보면요. 네네. 오늘보다는 지난 3일 동안 좀 숨고르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오늘 질문이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아난티.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저는 네 라고 답변을 예스.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올라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결국은 지금 어디입니까? 시장에서 수소차 아니면 남북경협 이 두 포트만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만 가야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이앤홀딩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과 한 두세 달 지나면 아난티 예전 주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현재는 돈이 몰리고 있는 중인데 굳이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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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는 없다라는 예. 거. 손절 라인은 무조건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뭐 사서 크게 묵혀두고 바이앤홀드는 아니다. 네 그렇죠 아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주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네. 네. 자 그럼 매수한 네. 이후에 네. 손절가는 지키고. 그렇죠. 꼭 네. 지켜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손절가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시면 같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싼 주식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거. 제 정리를 잘했네요. 아우 너무 예. 너무 오늘 예. 콕콕 집어서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난티 다시 한번 4거래일 만에 반등 좀 두드러진 상승인데요.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쉽지만 대북 관련주 아니면 수소차. 이거예요. 아,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네.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 사이에서는 종목 장세고 혹시 좀 소외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바로 수소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에 수소차 관련주도 또 날아가는 거 보고 아, 나 늦었나 보다. 이미 좀 가지고 있을 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올라요. 자, 오늘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일진다이어, GMB 코리아 대우부품, 인지 컨트롤스 등이 상승하고요. 코스닥에서는 구형테크 아진산업이 상한가입니다. 성창오토텍, 시노펙스 급등이고요. 자, 그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한 종목들도 이제 너무 많아요, 더 이제는요. 네. 첨가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추가가 되는 느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조금만 어떻게 보면 수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은 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소라고 들어가는 이런 것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수소차 관련주로 첫 번째 났던 게 뭐였냐면요. 바로 미코라는 주식입니다. 저희 미코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가 저희 종목 실시간 관심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네네. 종목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 미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 미스코리아라는 느낌이 많이 들면서 우리 아나운서님 느낌도 많이 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어. 실제로 미스코리아 하면서 이거 좋은 노래 제목이라고 예, 그런 거예요? 뭐 실제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거고 어제 처음으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좀 강한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쪽 관련된 어떻게 보면 다른 주식들은 이제 좀 많이 움직여서 나 좀 부담스러워 다른 주식 없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미스코리아 같은 미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당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어제 상한가였던 종목들은 좀 오늘 좀 쉬다가 또 다른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가는 이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수소차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끝이 아닌 것 같긴 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소차 관련된 주식들은 실제적으로 2025년 정도 돼야지만 실제 숫자, 바로 매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아무리 정부가 열심히 밀어줄게. 물론 정부가 밀 때 절대 밀어줄 때는 같이 그래 밀려줄게 라고 같이 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아직은 아닌가 봐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 여러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을 하실 때처럼 조금 시간이 걸린 후면 분명히 다시 한번 좀 내려온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네. 했고요.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길게 보신다면 조금 수소차의 어떻게 보면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모비스가 맞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그런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예.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예. 하시는 게 지금 현재는 맞지 않나. 이것도 예. 바이앤홀딩은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몇 년이 지나면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분명히 이렇게 많았구나. 네. 거품이었다라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죠. 있다. 네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정부가 밀어주는 단계니까
또 안 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없어 네.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들랑 또 비슷한 맥락일 예, 뭐 수가 있네요. 비슷하게 갈 수 예. 있습니다. 길게 보면 네. 현대 모비스인데 지금 굳이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네.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남북 경협과 수소차 관련주 이런 수남에 안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 시장 공감 테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 신문에 있는 남기였습니다.